안녕하세요, 배선생입니다. 오늘의 그림, 돼지저금통과 클립, 그리고 패턴지, 이게 스트라이프로 된 패턴지 세 가지를 가지고 리듬감을 표현하시오 라는 어떤 문제의 기초 디자인이었는데, 영구적으로 진행을 했고요. 돼지저금통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뭐 이렇게 멋있게 그리기가 좀 힘들어서 리듬감에 좀 포커싱을 잡았어요. 그래서 이제 패턴지를 좀 이렇게 말아서 입체화도 하고, 이렇게 말린 형태를 약간 좀 이렇게 연속성을 활용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느낌을 주면서 클립을 활용해서 좀 이야기를 많이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. 이게 뭐 사실 이 돼지저금통을 변형하기가 되게 경우수가 적잖아요. 뭐 돼지 코를 떼서 뭐 안에 있는 내용물이 나올 수도 있고, 뒤에 뭐 동전 넣는 구멍을 활용할 수도 있지만, 그게 사실 조형적으로 이뻐 보이진 않을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막 이렇게 적극적으로 보여주진 않았고, 돼지저금통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두 가지 소재가 또 따라오는 게 있으니까, 이제 클립을 활용해서, 클립을 이렇게 뭐 엮고 엮으면 선이 되잖아요. 그 선을 활용해서 어떤 리듬감을 표현하는 방식을 좀 채택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아무튼 그렇게 진행을 했고, 오늘의 이제 가장 이제 주로 이제 할 말이라고 해야 될까? 주요 토픽? 토픽까지는 좀 너무 거창한 것 같아요. 어쨌든 이 그림에서 이제 어느 정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, 저희 반은 이제 그렇습니다. 방식이, 채색 방식이 물감으로 최소한의 양감을 잡고 그 빈틈이 생기잖아요. 양감과 양감 사이, 그러니까 톤과 톤 사이가 이렇게 면치기가 되면 이 톤과 이톤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는데, 거기를 이제 색연필로 이렇게 메꾸는 방식을 좀 쓰거든요. 뭐 아닐 때도 있지만, 어쨌든 그 방식을 굳이 고수하는 이유가, 저 같은 경우는 원래는 색연필을 거의 안 쓰던 사람입니다. 한 3, 4년 전만 해도. 근데 이제 이 방식을 쓰는 이유가 빨라요. 빠르고, 채도도 그렇게 막 떨어지지 않고, 약간 색연필에 대한 오해가 있죠. 그러니까 색연필을 많이 쓰면 막 부슬부슬거리고 채도도 낮아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단점들이 있다고 쓰지 못하게 하고 엣지 잡기도 힘들다고 하지만, 이거를 잘 사용하면, 그러니까 그런 편견을 깨고 잘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런 식으로 쓰기에. 그러니까 뭐 실제로 뭐 예를 들어서 레드 양감을 잡는다. 그럼 레드에서 뭐 퍼머넌트 레드를 바르고 브라운 레드를 바르고, 거기 또뭐 세피아를 또 섞고, 뭐 거기다 뭐 바이올렛을 섞고 블랙을 섞고 막 이렇게 톤 단계를 내잖아요. 한국마다 뭐 어떤 컬러칩이 다르겠지만, 요거를 잡으면서 그 사이를 이렇게 물 조절해서 풀고 하는 그 과정보다, 진짜 극단적으로 레드 딱 바르고 화이트 좀 이렇게 남겨가지고 화이트 좀 남기고 블랙을 딱 발라요. 그 사이를 생으로 풀어. 그러면은 그 수많은 톤의 단계가 순식간에 나타나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어서 하는 건데, 물론 단점도 있어요. 물론 물감보다는 좀 깊이감이 좀 떨어질 수는 있습니다. 깊이감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, 약간은 좀 인조적으로 보일 수도 있고, 이게 숙달이 안돼 있는 학생이 쓰면은 되게 좀 허접하게 나올 수도 있다. 좀 말이 좀 폭력적인가요? 그 허접하다. 좀 투박하게 나올 수 있다. 투박하게. 그러니까 그냥 선생님이 하는 그 행위만 따라 하는 거지. 그래서 제대로 이게 톤이 부드럽게 풀리지가 않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긴 한데, 어쨌든 숙달이 된 상태라고 가정을 한다면, 양감 잡는 속도가 훨씬 좀 빨라지겠죠? 그런 장점이 좀 있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, 붓보다는 사람들이 쓰기에 연필이 좀더 예리하게 쓰는 거를 좀 쉬워하잖아요? 연필? 그러니까 색 연필이니까, 얘를 좋은 연필깎이만 있다면 쫙 해갖고 엣지 쫙 잡아갖고 풀고 잡고 풀고 하면서 약간 소묘력이 좀 필요한 어떤 과정을 좀 거치면 굉장히 좀 시간적으로도 절약이 되고 표현적으로도 엣지를 좀잘 잡을 수 있고, 뭐 이런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단점 또 하나 뭐 생각해보면, 아 이게 또 색연필을 아끼는 사람들이 있어요. 그러니까 뭐 되게 짧게 다 썼는데, 이거를 막 이렇게 쥐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필력도 잘안 나오고 힘든데, 요런 거 약간 성격적으로 안 맞는 사람들이 가끔 있더라고요. 아니면
여러 색을 구비해 놓으면은 그만큼 이제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중간 톤이 많아지는데 뭐 한 32색 막 이렇게 사놓고 그걸로만 어떻게 꾸역꾸역 버틴다던가 그래 버리면 비는 색이 좀 많아지죠. 그러니까 제가 시범을 칠 때는 다양한 색으로 써서 하지만 이 색깔이 없어 학생이. 그럼 좀 엇비슷한 걸로 쓸 거 아니에요. 그럼 그 비슷한 느낌이 또 안 나니까 약간 그런 단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. 그건 뭐 물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? 그런 단점은? 색연필의 단점이라고 할 수는 없지. 아무튼 색연필로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어떤 학생들의 어떤 그런 행동들을 좀 말씀 좀 잠깐 드려본 거고 어쨌든 그래서 이번에는 더 극단적으로 돼지의 양감을 블루그레이로 쫙 바르고 그 사이를 울트라마린으로 딱 메꾼 다음에 포스터 블랙 딱 치고 색연필로 부드럽게 이렇게 풀었어요. 풀고 묘사하고 그래서 어떤 그 부드러운 느낌의 그 돼지정통 특유의 질감이 좀 나왔던 것 같거든요. 그래서 그거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. 클립도 이제 색연필로 이제 잠깐 잡고 풀면서 이렇게 하니까 금방 끝나더라고요. 금방 이게 클립이 반사체고 금속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되게 그렇게 많다고 생각하지 너무 얇기 때문에 제가 구도상 억지로 확대된 게 아니라면 이렇게까지 뭐 그렇게 많이 없는 요소거든요 사실상. 그래서 그림상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확대된 몇 가지를 제외하면 그냥 아주 간단하게 그냥 색연필로 잡고 풀면서 끝내는 걸 보실 수 있어요. 재밌게 봐주세요. 재밌지 않나요? 돼지 정도의 기막 그 어떤 패턴지로 인해 생기는 어떤 그 공간을 이렇게 굴러가면서 선으로 어떤 이렇게 선율이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을 한번 해봤습니다. 아무튼 오늘 그림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. 다음번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
Cause you're in my 'Cause you're in my